안녕하세요. 구찬아입니다. 오늘 가볼 곳은 물의 도시라고 불리는 시마네현 마츠에시에 위치한 다마츠쿠리 온천 카이 다마츠쿠리입니다. 새로 리뉴얼한 깔끔한 객실과 훌륭한 온천시설, 맛있는 대게 요리, 티마스터와 함께하는 다도체험, 그리고 전통 공연까지 다양한 즐길 거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럼 어떤 곳인지 저와 함께 한번 둘러보실까요? 오랜만에 큐슈 탈출해서 가본 시마네현은 혼슈의 끝자락 동해를 마주하고 있는 현입니다. 공항은 도토리현에 위치한 요나고 공항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요나고 공항은 시마네현과 도토리현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마네 여행, 도토리 여행에 두루두루 이용 가능한 공항입니다. 요나고 공항은 요나고 키다로 공항이라고도 부르는데요. 1965년부터 연재되었던 개개개의 키타로라는 유명한 요괴 만화가 있는데 주인공인 키타로의 이름을 공항에 붙인 것입니다. 이 지역 출신인 이 작품의 작가 미즈키 시게루를 기념하기 위해서라고 하네요. 현재 요나고 공항은 에어서울에서 수, 금, 일 이렇게 주 3회 운항하고 있습니다. 일본 소도시 노선들이 거의 복항됐지만 저희 같은 주말 여행자들이 이용할 만한 스케줄은 많지 않은데 요나고 공항은 금요일에 출발해서 일요일에 돌아오는 스케줄이 가능하고 출도착 시간대도 적당해서 주말밖에 시간이 안 되는 분들에게 추천할 만한 곳인 것 같습니다. 마츠에시가 물의 도시라 불리는 이유는 보시다시피 신지호, 나카우미호라는 큰 호수 사이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이 호수에서 잡히는 제첩은 일본 전체 생산량의 40%에 달한다고 하고요. 겨울엔 동해에서 잡히는 맛있는 대게도 맛볼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겨울 여행을 추천드리고 싶네요. 저희가 방문한 시기도 2024년 2월이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나카우미호가 보이네요. 공항에 도착하니 벌써 3시가 넘었길래 빨리 렌터카 픽업해서 숙소로 향합니다. 요나고 공항에서 다마츠쿠리 온천까지는 차로 40분 정도 걸립니다. 가는 길에 나카우미호를 관통해서 가게 되는데 경치가 좋아서 기분 좋은 드라이브를 했습니다. 다마츠쿠리 온천에 도착한 것 같네요. 1300여 년의 역사가 있다고 전해내려오는 오래된 온천지고요. 화장품의 원료가 되는 미인천으로 유명한 곳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오래된 온천마을의 경우 화려한 숙박시설보다는 소박한 료칸들이 많고 경치도 막혀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나마 호시노 리조트에서 운영하고 있는 카이 다마츠쿠리가 이 동네에서는 제일 고급스러운 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이름은 카이 이즈모였는데 재작년에 리뉴얼을 진행하면서 카이 다마츠쿠리로 이름을 바꿨고 히나미사키 쪽에 카이 이즈모가 별도로 하나 더 오픈했습니다. 앞에 보이는 노란색 건물이 카이 다마츠쿠리 건물입니다. 주차장으로 들어가니 직원분이 마중을 나와 짐을 들어주셨습니다. 最近リニューアルしたんですね。そうなんですよ。新しくなりました。
자쿤의 아, 소등 스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저희는 이제 옥조라고 써있네. 옥을 다마르 쯔꾸리 하던 여기 옥 제사탕 같은 게 있었단 말이야. 그 이 지역이네요? 鍵の私でございます。おもやんじゃないか。任せたばかりで。では、ご在ませんので、お出かけの際は施錠をお願いいたします。ではまずはご案内させていただきます。まず奥に露天風呂の温泉ついております。24時間お湯をくるくる循環させている式でございます。 温度もし何か高い低いなどございます場合はこちらで温度調節させていただいていますので、お電話でぜひお願いください。ではい、続いてこちら陰方面商店から、まずこちらがご当地学の石見神楽というもの、本日9時15分から先ほどお待ちいただいたフロントで開催でございます。 お席に限りがございまして、座ってご覧いただきたい場合はぜひ少しだけお早めに来ていただくことをお勧めをしております。お隣のコーナーが日本酒のコーナーでございます。島根県が日本酒の発祥の地として言われてまして、日本酒などご興味もございますでしょうか。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ちょっと後ろにこのように 카이 다마츠쿠리의 객실은 전 객실에 온천이 딸려 있고 객실마다 욕조의 종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사진처럼 독이 욕조가 있는 객실도 있고 저희가 투숙한 객실에는 히노키 욕조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객실 크기도 비슷비슷한데요. 1층 객실이 2층 객실보다 조금 더 넓어서 약간의 가격 차이가 있고요. 2인 기준 조석시 포함 8만엔에서 10만엔 정도의 가격입니다. 그럼 객실을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관의 마루바닥은 나구리 가공을 해두었습니다. 나구리라 불리는 끌 같은 도구로 바닥에 홈을 파는 기법입니다. 현관 우측엔 화장실과 샤워실이 있습니다. 화장실은 별도의 공간에 마련되어 있고 이곳은 세면장과 샤워실입니다. 스킨케어 제품은 카이 전용 자체 제작 상품이고요. 어메니티를 보자기에 싸서 제공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관내복도 모든 카이가 동일하고요. 깔끔하게 잘 정돈된 세면실 옆쪽에는 큼직한 샤워실도 갖추고 있습니다. 객실로 향하는 후스마이는 역시 마가타마가 그려져 있는데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면 소파와 TV가 놓인 공간이 있고 소파 뒤쪽으로 침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벽장식은 쪼겸을 사용한 지역 작가의 작품이라고 하네요. 약간 거리가 있지만 침대에서도 TV를 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 TV 옆으로는 작은 데스크와 의자가 마련되어 있고요. 안으로 좀 더 들어가면 별도의 유아가리 공간이 나옵니다. 캐틀과 다기 세트 준비되어 있고 이건 시마네 현의 유명한 양조장 정보입니다. 벽장식에도 깨알같이 마가타마를 숨겨두었네요. 일본의 3종 신기 중 하나인 야사카니노 마가타마가 이곳에서 만들어졌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술통 모양의 테이블도 인상적이었고 선반 위에는 니혼쇼에 관한 책들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각각의 공간 사이에는 이렇게 목문이 설치되어 있어서 원하면 문을 닫아 공간을 완전히 분리할 수도 있습니다. 목재가 많이 사용된 객실의 느낌이 아주 고급스럽고 객실 전체에 은은한 나무향이 배어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카이가 객실이나 부대 시설은 전반적으로 잘 만들어 놓는 것 같습니다. 이제 유아가리 공간을 지나 우측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탈의실 공간이 나옵니다. 거울도 하나 걸려 있고 바닥엔 타월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면 이렇게 히노키 욕조와 의자가 놓인 데크가 나옵니다. 보시다시피 경치가 나오는 노천은 아니고 이렇게 담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욕조 사이즈도 작은 편이고요. 욕조 위에 드리운 천에 새겨진 그림들은 이 지역의 여러 가지 신화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들의 도시라 불리는 이즈모에는 다양한 신화들이 전해 내려오고 있는데 가기 전에 공부를 좀 해갔더니 재미지더라고요. 이 지역에 가시는 분들은 미리 서칭을 좀 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객실온천의 수질은 좀 아쉬웠는데요.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미인천이라고 해서 기대를 했는데 일단 원천 갖게 나가시 방식도 아니었고 염소계의 소독약 냄새도 좀 나더라고요. 수질도 특별히 보들보들한 느낌은 크게 느끼지 못했고 욕조에서 계속 순환하면서 돌아가는 방식이다 보니 물이 나가는 구멍을 막으면 이렇게 온천 공급이 중단됩니다. 객실 컨디션은 굉장히 좋았지만 온천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대욕장도 살펴보겠습니다. 탈의실 깔끔하게 잘 준비되어 있고요. 페이스타월, 바디타월 모두 넉넉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머리끈과 온천수 팩을 할 수 있는 타블렛 시트도 준비되어 있고요. 드라이어도 모두 다이슨으로 비치되어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우선 좌식 샤워 공간이 넉넉하게 마련되어 있고요. 온천수 팩을 할 수 있도록 별도의 온천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탕의 모습인데요. 내탕이 굉장히 분위기가 있습니다. 크기도 크고 천고도 높고 조명도 은은하니 좋더라고요. 출수구는 이즈모 타이샤의 모습으로 만들었고 향나무 볼도 여러 개 띄워두었습니다. 노천의 모습입니다. 온천수가 폭포처럼 흘러내리고 있네요. 엄청난 경치가 나오는 노천은 아니지만 그래도 앞쪽으로 산과 나무들이 보여서 개방감이 좋았습니다. 수질은 확실히 객실 온천보다는 나았는데 미인천이라 부르기에는 살짝 아쉬운 수질이었습니다. 다마츠쿠리 온천의 다른 료칸 수질은 어떤지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온천을 마치고 유화가리 공간으로 가보았습니다. 시원한 레몬수 한잔 마시고 정원을 바라보며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직원분이 알려준 니혼슈 팩도 한번 해봐야겠죠? 상자에 페이스 시트 타블렛을 넣고 니혼슈를 좀 부어주었습니다. 하루 붙인다고 얼마나 효과가 있을진 모르겠지만 좋다니까 한번 해보는 거죠 뭐. 복도에는 이렇게 지역 작가의 수공예품을 전시해 두었는데 대욕장에 띄워둔 향나무 볼도 작가의 작품인가 봅니다. 카이는 식사를 2부제로 운영하는데 저희는 2부를 예약해서 시간이 남아 다도 체험을 하러 갔습니다. 아기자기한 정원을 따라 다실로 갑니다. 일부 식사 시간이라 그런지 손님은 저희밖에 없었습니다. 우선 마가타마 모양의 와가시를 하나 내어주었고요. 티마스터께서 저희에게 주실 마차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시마네현은 마차와 와가시도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것저것 깨알 재미가 많은 곳이었어요. 맛있는 마차 한잔 마시고 저녁 먹으러 가봅니다. 하시오키도 역시나 마가타마. 우선 술을 골라보았는데요. 지역 와인과 니혼슈 페어링이 있길래 하나씩 주문해보았습니다. 각각 5잔의 술을 페어링해줍니다. 특별 마츠바가니 플랜의 전체 요리입니다. 사실 카이의 식사는 조금씩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은 대게 플랜이니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코모찌 콤부를 튀겨가지고 내왔네요. 이것은 게살과 국화꽃잎을 절인 무로 감싼 것입니다. 이건 새우와 골뱅이고요. 대게 스시도 한 점 나왔습니다. 이어서 나온 것은 대게 사시미.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편집하면서도 침이 꿀깍꿀깍 넘어가네요. 그 다음 요리는 개구이. 저는 개인적으로 게찜보다는 개구이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자글자글 쫄아붙은 카니미소가 진짜 맛있거든요. 살이 통통하게 오른 제철 대게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생산자 태그가 붙은 최고급 마츠바가니입니다. 멋진 목선에 DP해서 사진 찍으라 보여주고 해체해서 가져다 줍니다. 게찜을 해체하는 동안 게살과 말을 갈아 완자로 만든 찜 요리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너무 맛있었고요. 그리고 샤브샤브를 위해 마츠의 특산품 시지미 육수가 준비됐습니다. 샤브샤브 재료는 대게 다리와 방어입니다.
나 부리를 샤브샤브에선 처음 먹어봐. 이게 이렇게 느끼한 생선을, 기름이 많은 생선을 샤브샤브를 하나? 특이하네. 시치미는 그냥 소스입니다. 약간 쓴맛도 있고 약간 비린맛도 있고. 이거 냉동인가? 저희는 특히 별로 맛없어요. 이게 신선도가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대게다리 튀김까지. 게를 튀겼는데 맛없으면 반칙이죠. 마지막으로 대게찜과 밥, 미소시루가 나왔습니다. 도토리 안에서 잡히는 마츠바가니는 최고급 대게 중 하나이고요. 11월 초순부터 3월 초순까지만 포획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기를 잘 맞춰야 대게 플랜을 맛보실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도토리현, 심안해현, 효고현 등에 위치한 료칸을 방문하시면 대부분의 료칸에서 활개 플랜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디저트는 사케카스 크림을 얹은 치즈 수플레입니다. 사케가 유명한 지역이다 보니 디저트도 사케카스를 이용해 만들었더라고요. 맛이 이상할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아주 맛있습니다. 디저트까지 만족스러운 저녁 식사였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카구라 공연을 보러 갔습니다. 스사노오라는 신이 야마타노 오로치라는 괴물 용을 퇴치하는 내용의 신화입니다. 스사노오는 오로치에게 술을 먹여 재운 후 처치할 계획을 세우고 오로치에게 먹일 술을 준비하는데요. 관객들도 술통에 술을 함께 저으며 공연에 참가합니다. 드디어 오로치가 나타났고 술통을 발견합니다. 욕심껏 술통을 낚아챈 후 정신없이 술을 퍼마시기 시작하네요. 술에 취해 정신이 오락가락하게 된 오로치. 스사노오가 나타나서 오로치가 잠들었는지 확인합니다. 자, 이제 쇼타임. 칼을 뽑아 들고 오로치에게 일격을 가합니다. 술에 취했지만 오로치도 만만치 않습니다. 스사노오와 오로치의 대격전이 펼쳐집니다. 오,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결투입니다. 결투는 점점 절정으로 치닫고 결국 스사노오는 오로치의 목을 베는 데 성공합니다. 오로치의 배를 갈라 잃어버린 검을 되찾고 기쁨의 쌍칼춤을 추며 공연이 마무리됩니다. 이 공연은 전문 공연팀이 아닌 카이 다마츠쿨의 직원들이 준비하는 공연인데요. 생각보다 멋진 공연이라 놀랐습니다. 심지어 스사노오 역을 맡은 분은 여리여리한 여자 직원이었더라고요. 카이는 이렇게 지점마다 다양한 공연, 체험활동 등을 제공하고 있어서 가족여행, 특히 아이들을 동반한 여행으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즐거운 저녁 시간을 보낸 저희는 TV를 좀 보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간단히 아침 온천을 즐기고 조식을 먹으러 갑니다. 약간 늦은 시간이라 한산하네요. 이건 사과와 생강으로 만든 주스입니다. 조식 메뉴입니다. 생선구이로는 노도구로 새끼가 나왔고요. 이건 나마유바, 그 옆에는 요구르트, 달걀말이와 각종 반찬들입니다. 그리고 닭고기 완자탕이 나왔는데 여기에도 사케가스가 들어갑니다. 이상할 줄 알았는데 아주 시원하고 독특한 맛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커피 한잔하러 라이브러리 카페에 들렀습니다. 해가 잘 드는 곳에 카우치가 마련되어 있고 읽을 수 있는 책들도 조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창밖으로는 이렇게 타이코바시가 보이는데 프론트와 객실동을 이어주는 다리로 예전 건물에 있던 것을 그대로 남겨 쓰고 있다고 합니다. 라이브러리 카페 옆에는 작은 데크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케바에는 들러보지 못했는데 다양한 지역 술을 마실 수 있다고 합니다. 아침을 먹고 난 후 저희는 동네를 한 바퀴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카이는 체크아웃 시간이 12시라서 오전 시간이 여유로워 좋습니다. 전통 료칸들의 경우 10시 체크아웃인 곳도 많거든요.
역사가 깊은 다마주쿠리 온천이지만 지금은 조금 쇠락해가는 느낌도 있더라고요. 료칸들도 소박하고 폐업한 곳도 몇 군데 있었습니다. 여름에 가면 겨울보다는 활기차고 지역 축제도 열리고 그런다고 하네요. 마을 곳곳에서는 역시나 이렇게 마가타마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긴 마을 입구에 마련되어 있는 무료 족탕이고요. 타월은 따로 준비해 가거나 무인 판매대에서 구입해야 합니다. 이곳은 한국분들께도 많이 알려진 초라쿠엔이라는 료칸인데요. 굉장히 넓은 온천풀이 있다고 하니 다음에 기회가 되면 방문해보고 싶습니다. 방문 당시 매화가 슬슬 개화하기 시작했는데요. 분홍색 꽃잎과 황금색 꽃술이 아주 아름답네요. 강변 따라 벚나무가 많아서 벚꽃 개화 시기에도 굉장히 예쁜 풍경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카이 다마츠쿠리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떠납니다. 온천은 살짝 아쉬웠지만 훌륭한 관내 시설과 대게 요리는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좋은 시간 보내고 간다. 안녕.